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여름이에요. 그렇죠. 네. 맨하탄이 여름이 되면 바빠져요. 왜?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막 있어서. 아, 그렇지. 네. 여름을 또 손꼽아 기다리는 이유가 있죠. 왜? 방학을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할 일 없잖아요. 네. 그럼 공원으로 나가죠. 어? 해가 질 때쯤 무료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오, 그치. 무료 영화 상영 맨하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네, 그래서 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요. 가버너스 아일랜드 거기서도 하잖아요. 거기서도 하죠. 네. 일단 가볍게 가실 수 있는 곳이 브라이언트 파크예요. 브라이언트. 네, 42가을 공립 도서관. 거기 옆에. 요가 시작했대요. 요가를요? 아침마다 하잖아요, 거기가. 그걸로 유명해요. 아침에 출근길에 맨하탄 그 뉴요커들 거기서 네. 요가들 하시고 출근하시고. 그래서 이게 팬데믹 때 멈췄는데 네. 다시 시작했군요. 네. 브라이언트 파크 그게 유명하죠. 저녁에는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이제 해가 질 때쯤에는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매해 열렸어요. HBO Summer Film Festival 해가지고 네. 이 대형 스크린 잔디밭에 딱 앉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지. 근데 매년 월요일 밤에 상영을 했었거든요. 여름에요. 근데 올해는 매주 월화 저녁에 이틀 동안 네, 보실 수가 있어요. 여름 동안? 네. 계속? 8시에서 9시 사이에 영화가 상영이 시작하는데 요 그 주소를 좀 알려드릴게요. 대충 이제 어떤 영화를 하나 봤더니 뭐 물랑루즈도 있고 팬텀 오. 오브 오프라도 있고 미세스 다우파이어도 있고 유명한 뭐 거 해주네. 네, 네, 이런 것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에 가시면 또 이 무료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8월부터 시작이에요. 아, 거긴 8월부터. 네. 여기서 하는 이 무료 영화 상영이 가장 인기 있는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힌대요. 왜? 너무 이 경치가 좋으니까. 아, 그럼 허드슨강을 보면서, 네. 이스트 리버를 그쵸, 보면서? 그쵸, 볼 수 있는 그치, 거죠. 그치, 브루클린 파크가 거기가 그렇지.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가 맨하탄 그쪽을 보면서 멋있게 할 수 있죠. 저녁 6시에 개장을 한대요. 그래서 영화를 하는 거를 봤더니 뭐 재밌는 거 많아요. 뭐 가라데 키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영화랑 뭐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영화랑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좀 링크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또 중요한 좋은 게 뭐냐면 스모가스버그라고 있어요. 그 브루클린 여기서 브릿지 파크에서 매년 이렇게 벤더들 스트리트푸드 이런 맞아. 거 벤더 하는 거 그쵸. 예, 요게 유명한데 이 벤더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을 좀 즐기시면서 보실 수 있는 거 수 있고. 예, 요게 좋죠. 그치.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가까운 공원 뉴욕시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가시면은 또 이렇게 무료 야외 영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하고 있고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아예 북클렛을 줘요. 어떤 공원에서 무슨 영화를 하니까 너네 가서 보라고 여름방학 내내 볼 수 있게끔 그렇죠. 네, 요거는 이름이 Movies Under the Stars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보로, 5 보로 공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면서 영화도 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만지, 뭐 코코, 톰과 제리, 작은 아이들 이런 것들 아이들하고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또 이렇게 그쵸. 합니다. 또 링크 드릴게요. 그게 아마 뉴욕시 맨하탄에 있는 그 도서관 유명한 네. 그 도서관 그 뒤에서도 할 거예요. 그 잔디밭에서도. 네, 뉴욕시에서 그쵸. 운영하는 공원은 네. 다 있다고. 네. 뭐 브롱스, 브루클린 맞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퀸즈 보테니컬 가든, 그 다음에 시포트, PL17 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퀸즈에 사시는 분은 자동차 극장을 또 가실 수가 있어요. 오, 진짜 네. 어딘데요? 홀 오브 사이언스, 퀸즈 그 코로나 매도파크, 네, 과학관 이쪽에서 10월까지 이 자동차 극장에서 사람 4명 탄 기준으로 차 한 대당 35불씩 써도 그쵸 그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링크 드릴게요. 자동차 극장 한번 가보고 싶어요. 난 한국에서 가봤어요. 한국에서 가면 여기서 못 가. 그치 여기서는 그런 거 보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뉴저지도 어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좀 가기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즐기시면 되겠습니다.